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교회가 부흥했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죠.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교회죠. 여러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아주 봄 되니까 행사들이 많아요. 어제도 저도 결혼식장에 갔더니 11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11시, 12시, 3시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상에 아주 폭적 닫아놨던 그래서 거기서 어떤 앞에 저한테 앞에 방문 사람은 세 군데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바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네. 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리하여라서 그리하여. 이 그리하라는 말은 뭐냐?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그러는 동안 뭐 하는 동안이었냐 말이지. 그러면 앞뒤 연결되면 바울이 회심하는 동안에 그것도 잘 말이 안 들고 바울이 저 다소에 내려가 있는 동안에 그것도 잘 말이 안 되고 그럼 이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든든히 서갔는데 그 그러는 동안에 든든히 서간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 든든히 서간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말씀에서 찾아보자. 성경 말씀, 본문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오늘 두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든든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초대교회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그러니까 온 유대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갈릴리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사마리아 교회가 이 다 연합하여서 교회들이 다 부흥했다는 거예요. 다 든든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를 대느냐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적용시켜보세요. 그 말씀을 적용시켜주면 내가 믿음이 단단히 서가는 경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해진 것은 두 단어가 중심되면 된다. 첫째는 주를 경외함 아, 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 첫 번째 야, 주를 경외함인데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이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를 경외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 초대교회 상황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의 상황처럼 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서 언제 자기가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놀랍게도 교회는 든든히 서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그러면서도 주를 경외했는데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죠? 하나님은 역사의 진행자시고 우주 만물의 증인이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은 여러분, 형통하고 순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래요. 형통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과정은 다 고통과 절망, 한계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한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반적인 평탄함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기 나왔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들은 대개 평탄한 과정에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뒤돌아보면 다 어려운 것,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은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안하면. 그래서 이 나라가 부흥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거든요. 고통과 시련 없이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평안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평안했으면 좋겠어. 우리의 소원은 평탄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코 신앙은 평탄한 곳, 평안한 곳에서 신앙은 꼽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깊은 신앙,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깊어. 그런 분들을 보면 뒤돌아오면 다 한마디로 스토리가 있어요. 다 삶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것 속에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소중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거거든요.
이제 봄 되니까 이 들녘에 이제 파릇파릇 새싹들이 옵니다. 눈물이 없죠. 네. 겨울을 지났잖아요. 아, 뜨거운 겨울이 아니죠. 추운 겨울을 지났잖아요. 특히 이제 나무들은 겨울이면 옷을 벗잖아. 자, 헐벗은 옷 속에서 그거 피고 나서 이제 꽃에 이제 새싹이 드러나요. 야, 너무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앙인들은 뭐냐? 굶주렸어요. 배고팠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교회를 보면 욥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욥은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정말 잘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또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자녀들이 범죄할까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불행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갑자기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내마저도 버린다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병을 들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 어렵고 고난의 속에서 우리가 같으면 하나님 몰라 버릴 수 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그는 놀라운 신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신앙. 상상할 수 없는 신앙. 그가 고백한 신앙은 욥기 23장에 있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한 다음에 나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는 어떤 신앙을 되었느냐. 욥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로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들었나니. 그 어려운 터널 그 고통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상상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것 없이 좋아진 방법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연단 없이 좀 신앙이 좋아진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이 질문. 아빠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방법 없어? 똑같은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는 방법. 회사 안 다니고 월급 받는 방법은 없나? 그렇죠?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밥 먹는 방법은 없나? 눈 뜨지 않고 보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공부 안 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방법을 묻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과 실패 속에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본문도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뭐에 눈을 떴어요? 하나님의 눈을 떴어요. 그래서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만이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비밀. 외적인 환경과 조건은 변한 게 없어요. 외적인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쩌면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비판을 받고 예수를 못 박았던 사람들은 아직도 살아서 권력을 잡고 있고 주님은 안 보이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비판을 받아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교회는 흩어지고 정말 나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종합인지.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붙잡은 게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절망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살아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들은 그것을 붙잡은 겁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붙잡은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 눈에는 실패와 절망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고통 속에서. 이것은 여러분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입니다. 머리의 차원이 아니라
가슴으로 시키는 사원이에요. 그건 뭐냐? 설명이 안 돼. 잘 설명이 안 되지만 그게 여러분 가능했던 얘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네. 자, 그런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더 힘이 생겼어. 베드로 힘이 생겼고 능력을 얻게 되었어. 여러분, 감옥으로 끌고 가도 끄떡 없고 채찍질해도 그를 좌절시킬 수가 없을 만큼 강한 신앙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배운 진리인 겁니다. 힘으로 빌라도를 몰아내지 않고 여러분, 또는 로마를 꺾지 않고 제자들은 힘을 얻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진리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진리. 그들을 그 진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반대 세력이 선대에 섰던 사울도 하나님께 거꾸로 졌어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대상이 된 겁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거 어려움이지만 하나님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여기에 그런 확신을 갖다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주관자시고 여러분 이 한물에 지향되고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 붙드는 순간부터 오히려 그들은 고난이 오더라도 더 단단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울 일, 정말 하는 비명 소리 지르는 일, 고통스러운 일.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갔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상 어떤 일도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되는 것이 없다. 우연이 없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도 다 하나님의 필요와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사망이 입을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겁날 것이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제에서 구원의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을 때 평안함과 든든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건 이론이 되는 게 아니고 공부에서 발견한 게 아니거든요.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경외의 지혜의 근본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뢰하면 뭐가 생기느냐? 거기서 우리가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이 생긴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 두 번째는 뭐냐? 위로입니다. 위로.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거냐? 위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까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했다는 겁니다. 위로. 그 위로가 든든히 서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굴복이 많았어요. 정말 서름받는 인생을 많이 살았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그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하신 하나님이지. 위로하신 하나님. 그 위로의 내용이 시편 139편에 있어요. 1절부터 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듣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날 알고 계십니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위로가 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것. 알면 위로. 진정한 위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생활에서 누가 알아줘 보세요. 아내의 수고를 남편이 알아보세요. 여러분, 아내의 수고를 남편이 알아보세요. 가정이 얼마나 든든한. 며느리의 수고를 시어머니가 알아주세요. 여러분 또 시어머니의 수고를 며느리가 알아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왜 우리가 위로를 못합니까? 몰라서 그런 거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와서 아픈 마음을 공감하면서 손만 잡아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다윗은 말았어요. 주님, 주님은 아시죠?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죠? 주 다윗이 죄악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셨지만 다윗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알아주고 목사가 성도들을 알아주는 거죠. 네. 내 양은 내 자네 그 목자는 양을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께서 그들을 알아주시는 그런 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그때가 17인가 16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제가 형님이 중동에 가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상주 어린 상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고등학교 2학년 애가 상주 그 옛날에는 배옷을 입었어요. 배옷 입고 여기 저 지팡이를 짚고 아이고 했고 좀 요즘에 같이처럼 여러분 장례식장 요즘 장례식장이 잘 돼 있잖아요. 집에서 했어요. 조그만 집에서 장례식장 했으니까 야 어렵더라고요. 그 정말 황당하죠. 내가 그런 일 당할지도 몰랐고 황당하죠. 그때는 우리 뭐 결혼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육남매 줄줄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들이라고 상주 역할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예법이 있더만 이런 것도 보시면 뭐 슬퍼도 울어야 되고 슬프지 않아도 울어야 되고 아이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뭔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 손님들이 문상을 오잖아요. 문상을 오는데 문 밖에 딱 보니까 이제 마당에서 이제 하는데 문 밖에 딱 보니까 우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제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는 그렇게 그 당시에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저 문 밖에 오시는데 우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우리 식구 다 가르쳤어요. 시골 학교니까. 그러니까 큰 형님부터 시작해서 식구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 알지. 너들 누구 동생 아니냐 이런 정도지. 학교를 떠나지 않고 거기 계속 있었으니까. 전에는 옮겼는데 그 선생님은 잘 안 옮겼어요. 아, 그 선생님이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나는 진짜 울어본 게 그때가 한번 그때 세게 한번 울어보고 대학교 떨어질 때 한번 울어보고 그런데 딱 들어오시는데 눈물이 터졌는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이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시지요?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으로는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습관 안 있는 것도 옛날에는 뭐 선생님들이 집도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제게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아준다는 게 위로를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알아주시기 바라요. 또 남편을 알아주시고 어머니를 알아주시고 자녀를 알아주는 것 여러분 그게 위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알아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깊이 아세요. 왜냐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속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죠?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23절 24절 시편 139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 나오시고 나를 영원한 일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일로 인도하소서. 나를 아시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의 일생수의 큰 일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믿음의 근거는 뭐냐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17절에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듣고 있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우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우리 여러분 찬송가를 왜 좋아하십니까? 370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70장. 370장. 3절 불러보겠습니다. 3절. 3절. 내 주는 잠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 13절 14절이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이렇게 알아주기 때문에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몰라주면 힘이 빠져요. 근데 알아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남편이 알아주면 아내가 힘이 낸다고. 여러분 아내가 알아주면 남편이 힘을 낸다고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었지만 성령이 이루는 겁니까? 알아줬다는 거예요. 너희 얼마나 수고한지를 알았더니. 그러니까 힘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3절부터 아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나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자식들이 내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진지라도 영원히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치는대로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다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알아주니까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시작. 천만인이 나를 이루어서 전진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담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있어. 알아주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도들이 마음이 평안히 그리고 든든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신 분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분이거든요. 은혜거든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평안함과 든든함을 삼고 싶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고 든든하게 합니까?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평안하고 든든하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위로 할렐루야.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고통스러울수록 하늘 위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신 권세, 힘, 역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힘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힘이 있었던 건 뭐냐.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보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게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로다. 모든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라. 할렐루야. 고난이 많았지만 끝도 없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위로가 넘쳤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외국 사람은 한국어 쓰지 않는 곳에 가야 돼요. 그래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LA 가보니까 LA는 한국어 필요 없더라고요. 영어 필요 없더라고요. 세상에. 다 여기 한국 사람이 많이 사니까 여러분 슈퍼마켓도 다 있어요. 한국 제품 다 있어. 그리고 정원들도 다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필요 없겠더라고. 거기 가서는 안 돼. 딴 데 가야지. 아무도 없는 데 가야지. 전혀 필요 없어요. 한국 마켓. 여기 여러분이 이마트에 있는 거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데로 가야죠. 여러분, 그럼 없는 데 가려고 영어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영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 먹어야 됩니다. 수영 잘하면 물 먹어야 수영 잘하는데요. 물속 오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수영 선생님이셔서 내가 함부로 말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 예수 믿는 일에서 되는 게 없다. 성경대로 삶을 망한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게 되는 게 없어. 성경대로는 망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진짜 망합니다. 진짜 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기는 성경대로 살면 승리합니다. 아멘. 승리합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살아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속입니다. 힘들면 사람들은 세상으로 손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 때에서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승리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들고 살면,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카드, 유일한 카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완카드 할렐루야. 예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이번 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고영복 감독님께서 90이었어요. 90. 야, 90이었는데 90 감사 예배를 오라 그래서 그것도 몇 명만 초청해서 갔는데 야, 1대, 2대, 3대, 4대가 케이크를 자르더라고. 야, 놀랐어요. 4대는 뭐야? 4대는 2살. 1대2대로 4대가 팀을 짜내더라고요. 고선자까지 본 거예요, 고선자. 그리고 고신일 감독님께서 그랬다고 요 고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담피다가 엄마한테 걸렸대요. 담피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혼났대요, 엄마한테. 막 엄마가 아니냐, 담피는 거 애가 아니냐, 그때 좀 놀았나 봐요. 그러니까 담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담피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엄마가 야, 네 아버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네 아버지 언제 죽을, 아버지가 부상당했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6.25 때. 그러니까 날마다 질투 가고 그러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너 그러면 어떡하냐 막 그러는데 그 눈물 보고서 내가 그 목사님이 정찰이네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냐는 그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머니 17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게 뭐냐, 그 고신일 목사님 감독님께서 17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심할 때 새어머니 얻으셨거든요. 새어머니. 근데 그 새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붙잡아주지 않았으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또 알아주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야,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붙잡아야 됩니다. 무슨 붙잡아야 돼요? 딴 데 쳐가면 안 돼요. 자, 시편 34편을 보세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지은 시예요. 34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자랑하리요. 권관자들이 듣고 기뻐하리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그 이름을 높이시리.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모두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은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 6절부터 정확하게 시작.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화면에서 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칭치고 그들을 건지신도다. 스톱. 여호와를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 도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러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사가 여러분을 둘로 진치고 건지신다고 했어요.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할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어려운 상황의 선시예요. 이게 쫓겨나가지고 여러분 미친 채 하면서 신신 내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런 신신인데 그때 그는 뭐했어요? 아,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여호와께 나를 진치셨구나. 천사가 진치셨구나. 이 선하심을 거기서 맛본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위험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더욱 강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19절 시작. 의인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편안함과 든든함은 옛적인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쥔 것이 편안한 든든함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있다고 편안합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편안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보세요. 권력이 하루같이 여러분 종이 쳐지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돈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다 일시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쥐어 있는 건 일시인 겁니다. 여러분, 가장 평안함과 든든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내 손에 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평안함과 든든함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으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보호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허락하신 복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는 신뢰 속에 주는 성령의 위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